안 들어가요. 아! 아! 안녕하세요, 모장입니다. 오늘은 모자를 쓰기 위한 머리의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 머리는 사람의 목 윗부분, 눈, 코, 입에 있는 얼굴과 머리털이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른다. 그래서 목 위로 머리끝까지 모자를 위한 머리에 대해서는 이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둘레, 다음 이 얼굴의 형태를 갖추는 얼굴형, 이 머리카락이 있는 이 부분의 두상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줄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쓰시던 모자를 준비해 주시면 모자를 위해서 사이즈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를 썼을 때 이 땀바지가 지나가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제한. 줄자를 충분하게 모자를 쓴 상태에서 이 지나가는 부위를 그 부위를 따라서 쭉 해주시면 되고 모자를 잠깐 벗으시고 가볍게 귀 위를 살짝 지나 꽉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살짝 하는 부분에 이 사이즈를 재면 됩니다. 아, 커밍아웃이 돼버렸네요. 아, 땀이 좀 나고. 모자를 위한 머리 둘레 사이즈입니다. 50.7cm 나왔습니다. 네,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머리가 큽니다. 제가 좀 어깨가 넓은 편인데 그나마 비율이 살짝 맞는 정도. 제 머리 59.7cm면은 이 일반적인 브랜드 프리사이즈 캡을 파는 뭐 동대문이나 길에서 파는 그런 모자들은 절대 쓸 수가 없죠. 그런 모자들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던 이 모자를 써보. 안 들어가요. 아! 아! 다들 둘레 사이즈가 몇 센치 정도 나오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쭉 들어보시고 사이즈 가이드를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면 그게 분명히 도움이. 아무래도 한 번에 재면은 좀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한 세 번 정도 재보시고 그 평균 값을 생각하던 것보다 사이즈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힘줘서 보이면서 재면은 그런 모자를 쓰게 되실 거예요. 저는 사이즈가 좀 크죠? 대두라고 얘기를 듣고 싶진 않은데 좀 머리가 크다. 아, 대두라고 놀리거나 없긴 한데 이게 진짜 막 커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 아니고 약간 두상에 좀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거. 모자를 정말 아무거나 저에게 좀 특화된 모자를 이 모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모자고 나중에 이 모자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우. 일반적으로 모자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이즈고요. 56에서 64cm까지는 성인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성인용에서 더 세부적으로 모자의 사이즈를 분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줄은 인치, 두 번째 줄은 센치로 표기하고 그 다음 줄에는 뉴에라 브랜드에서 만드는 다양한 사이즈의 사이즈 캡입니다. 힙한 모자로 알려진 뉴에라 피티드 캡은 사이즈 조절이 없는 대신에 12가지 이상의 다양한 사이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줄은 일명 스팟 모자라고 MLB를 통해서 잘 알려진 모자이고 스몰과 미디움 역할을 하는 작은 사이즈와 라지와 엑스라지 역할을 하는 큰 사이즈 총 두 가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냅백, 볼캡, 메쉬캡 등 모자 뒤에 조절 똑딱이나 버클을 가지고 있는 모자로 한 사이즈가 57cm부터 62cm까지 모두를 커버한다고 나와있네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스몰 54cm부터 시작해서 2cm씩 올라가며 3X 65cm까지 뚝배기를 커버하려는 회사도 있네요. 제가 여러 고민 끝에 선택하고 추천하고 싶은 사이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스몰은 머리가 아주 작으신 분들을 위해 56, 57cm, 미디움은
일반적인 평민들 혹은 최고로 아름다우신 고준희 씨를 위해 58-59cm. 라지는 워낙 스마트해지느라 머리가 아주 약간 커지신 분들을 위해 60-61cm. X라지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형님들의 편안함을 위해 62-63cm. 아, 66cm 호동이 형님, 홍만이 형님 죄송합니다. 2X는 포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인의 머리 크기가 급격히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머리 둘레를 쟀더니 젊은 사람 머리가 2.3cm나 더 큽니다. 이는 40년 차이를 두고 6% 더 커진 셈입니다. 자, 이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수집했는지 보여드리는 제 컴퓨터 화면입니다. 여기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하는 사이즈 코리아라는 웹사이트고요. 정말 소중한 자료들을 편하게 클릭으로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히 이틀 동안 다 눌러가면서 저장하고 회귀 분석 결과, 결정 개수 등 모르는 용어도 배워나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끝나가던 중에 이 파일을 보는 순간 10살 어린이들 106명의 머리 둘레 평균이 58.6cm? 나보다 큰 어린 녀석들이 참 많구만. 62도 있고 64도 있고 요즘 애들이 성숙이 참 빠르다더니 낚인 거겠죠. 자, 이제 제 기준으로 내핏이라는 생각을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작은 여성들을 위한 S사이즈 모자를 만들게 되면 프리사이즈를 쓰지 못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 머리가 다 성장하지 않은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56cm짜리 S사이즈 모자 만들면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56cm 모자 너무 이쁘게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20년 전보다는 사람들이 체격이 더 커지고 머리 둘레가 더 커지고 있죠. 아까 뉴스에서도 본 것처럼 이전에 프리사이즈 57.5, 20, 30년 전에도 그 사이즈가 프리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cm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자는 티셔츠도 요즘 그런데 약간 오버사이즈로 쓰면은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착시효과가 나올 수 있겠고, 프리사이즈가 자꾸 불편해서 쓰지 못하는데 자꾸 나를 대두 왕머리 빅사이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자가 작은 거예요 지금. 머리가 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미디움 사이즈 모자 못 쓴다고 무조건 빅사이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라지 사이즈라는 게 있고 그 뒤에 엑스라지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빅사이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이 찌면 얼굴부터 붓고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다이어트가 실패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은 머리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마지막에 첨부해드리는 영상 링크에서 보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에서도 올려놓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 보고. 제 친구들을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 남기면 안 되죠. 혼나죠. 다 먹어야 되고 회사 다니면서 잦은 회식에 몸 관리는 안 되고 건강 관리도 안 될 거고 살은 정말 잘 안 빠지고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나마 골프죠. 근데 골프에서는 모자를 꼭 써야 되는데 맞는 모자가 잘 없어요. 이쁜 모자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정말 많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와 카더라 통신들이 합쳐져가지고 저는 최소한 스몰 미디움 라지 3가지 사이즈를 만드는 걸 추천하고 엑스라지까지 4가지까지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모자 사이즈를 측정해보고 그에 맞는 각 사이즈별로 상세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모자인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